자, 다섯 가지의 와이라는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뭘 볼까요? 네, STS 중공업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STS 중공업이요? 지난주에 이거 막 올랐다가 오늘 맞습니다. 또 바로 떨어집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급등한 후에 오늘도 이제 급락까지는 아니고 좀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STS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인수전에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S 엔진 같은 사실은 뭐 한국조선해양이 좀 유력한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죠. 그 참여 소식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을 한 후에 오늘은 일단 그에 대한 좀 피로감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STS 중공업 같은 경우가 STS 뭐 국내 지금 현재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내수 한마디로 중공업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로 엔진이라든지 내부 뭐 기자재 관련된 것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뭐 LNG 우리나라 이제 중공업들이 LNG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STS 중공업 역시도 앞으로의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조선해양 STS 중공업에 대한 어떤 좀 그 인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부분은 뭐 그에 대한 부분이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그 인수전에 이제 참여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뭐 지금 한 8주 정도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입찰은 내년 2월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시간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뉴스에 반응은 했지만 이게 이제 2월까지 끌고 갈 수 있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어떤 시세가 다시 또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일단 좀 도망가자. 한마디로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인수전에 대한 좀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 선으로 저희가 잡아볼까요? 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선절 라인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격대 일단 손절 라인은 6,200원대로 잡고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중공업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는 의견으로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시거나 6,200원 선 라인까지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STX 중공업이었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가 오늘 한 6% 가까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걸 좀 중기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어쨌든 흐름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최근에 오늘도 흐름 자체가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 하방이 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향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좀 하락세가 좀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연간 실적으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30% 정도 매출 성장세가 보였고 이번 연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일단은 지난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의 매출액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에 대한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A라고 상품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CA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약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퍼스널 어카운트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리테일로 넘어가는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CA 매출액, 리테일 파트너들에게 이런
한마디로 그 도매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홀세일에 대한 매출액이 좀 큰 만큼 이제 그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PA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리테일 플랫폼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화장품 전반 업종에 대한 뷰는 사실 또 다음 1월에는 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 포트넷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일단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버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약간 15% 이상 정도 위로 봐서 한 3,200원 정도는 목표가로 잡고 손절 라인은 일단 2,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2 오늘 좀 하락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올랐던 것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데 좀 버텨볼 만하다. 1월에 또 실내 마스크 해제할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도 주셨습니다. 실리콘2 두 번째 버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핑거스토리입니다. 핑거스토리도 지난주에 뭐 급등락을 막 반복을 하다가 오늘 다시 또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 10%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에 따라서 그 시초가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좀 조정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웹툰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네. 지금 2021년도 대비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웹툰 시장이 한 14배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웹툰 기반한 영화라든지 웹툰 기반한 드라마들의 흥행으로 그렇죠. 인해서 웹툰 그리고 웹툰 기업의 IP가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의 컨텐츠에 대한 좀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웹툰 시장에 지금 그 웹툰의 구독률 자체도 유료 결제를 하고 있는 구독률 자체도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 서적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너무 급하게 받은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핑거스토리는 오늘 10%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또 데볼트 막내아들의 웹툰이 됐었던 웹툰을 제공하는 그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네네. 오늘 또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시장은 살아있는데, 웹툰 업종 자체는 살아있는데, 그 내에서의 약간 서로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뭐,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세는 살아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살짝 피했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2020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성장세도 매년 한 30% 정도 일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과 뭐 내년도에는 당연히 조금 더 추가적인 매출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다라고 보고요. 약간 또 웹툰이라는 또 특성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좀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내부 그 웹툰 섹터 내에서의 지금 순환매를 통해서 지금 한번 만약에 섹터가 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좀 덜 간 종목들 새로 발굴해내는 지금 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뭐 DNC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환매 차원에서는 핑거스토리는 좀 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핑거스토리는 조금 쉬어가자, 도망가자라는 의견,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의 라인만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10%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한 뭐 8,500원 선이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 선을 잡으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 요즘 뭐 웹툰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화제 많이 되고 있지만 종목은 잘 선별해야 되겠다. 차별화되면서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요.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염정 팀장과 함께 해결책 찾아봤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